네, 오늘 신 소장님께서 조금 목소리를 높일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주주배신 이런 배반정책 하는 경영자들 싫어하시는 느낌이 제가 많이 받아와서 자, 카카오페이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거 근데 좀 팔도로 하면 안 되나요? 팔도? 경상도라고 했는데 좀 다른 버전으로 가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그럼 그렇죠. 다른 왜냐면 버전 한번 전라도 분들은 신 소장님 서운해하실 거 출연하실 때는 전라도 느낌으로 가죠, 아니에요. 아, 뭐. 근데 제가 사투리 몰라가지고 그런데 좀그 누가 잘 아는 사람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나오는 전문가들마다 출신에 맞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한번 뭐, 약간 그 네, 재미 생각해 이건 보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구정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면 그래요, 좋을 것 그래요. 네. 같아요. 여기 너무 TMI 아이디어였고요. 자, 오늘 네. 지금 요즘에 언론이 굉장히 이 뭐랄까 예전보다 목소리 낼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잖아요. 개인들이 그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 뭐 유튜브나 새로운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그냥 무대뽀가 아닌가. 지금 요즘에는 이런 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밈주식 열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로빈후드라는 그 미국의 그 개인 투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물론 공매도 세력이 뭐 엄청 거대하겠죠. 우리가 뭐그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다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사나 이런 뭐 르포 기자분들이 추적을 해도 공매도 세력이 나쁘다고 그냥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도대체 공매도 구체적으로 세력이 뭔지. 어디 누가 몇 명이며 누가 주도를 했으며 어떤 사무실에서 그 작업을 하며 그거를 밝혀낼 수 누군지를 몰라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있는 법 있을 것 같은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로빈후드에서도 마찬가지. 로빈후드에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에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래서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그렇죠? 맞아요. 닌텐도나 이런 거 상점에서 팔던 종목이 네. 느닷없이 급등을 해서 뭐 공매도 한방 먹였다. 근데 뭐 공매도가 한 방을 먹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해칭을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왕창 사놓고 공매도를 일부 한5% 가져갔다면 공매도 손실이 나도 공매도 세력은 그 주식에서 또 수익이 나버리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는 그런 그 어떤 거대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거대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 맞서서 그냥 매수 하나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나온 것들이 통쾌하다.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미국에서부터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NC소프트가 그때 뭐 슈퍼게임가 밑에서 샀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보시면 전저점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한번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개인 투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개시를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신라젠도 지금 뭐 17만 주주가 뭐 소송을 또 한다고 하는데 옛날처럼 막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피해가 왔을 때 주식의 피해가 왔을 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 뭐 캐릭터만 떠올리면 이미지가 너무 친근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라이언이라던가 얼마나 무지라던가 너무 우리가 친근한데 그 캐릭터에 투영을 해서 그 직원들까지 어떤 일체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왠지 라이언 같은 그런 순둥순둥하고 굉장히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 일을 할 것만 같은. 근데 이거 완전히 좀 이율 배반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이 났더라고요. 왜 저게 아니 그래도 조금 회사가 좀 그래도 상장하고 좀 어느 기간이 정도 있고 나서 그것도 또한명두 명씩 해야지 저렇게 어떻게 대놓고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급락이 나오면서 다 저점 다 깨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밑에가 다 붕괴됐거든요, 지금. 밑에 지지선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물론 생긴 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지지선이 없어요. 지지선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페이가 공모할 당시에 공모가가 거품이 아니었어. 거품 논란이 이제 더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관계자들은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카카오페이가 처음에 이제 공모가가 굉장히 거품이었고 그게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팔았지. 저 사람들이 만약에 더 회사 내부 사정을 더 잘하는데 더 올라갈 게 확실하면 저 사람이 왜 팔았지? 아무리 스톡옵션 가격이 낮다고 해도 더 성장하는 걸 보고 싶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일괄 매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저게 자신들도 판단하기에 저거는 분명히 고점이라고 해서 판 거다.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그거 된 거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라이언 무지 같은 거를 환상을 이제 거기서 와장창 깨지는 거죠. 딱 그래요. 얼굴이 그 라이언 무지 같은 탈을 쓰고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딱 뒤돌아서니까 그 직원들이 줄칼로 쫙 자르니까 그 안에 늑대가 들어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이런 표현. 실망감이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이거 카카오페이 무슨 지금 그걸 다 필요 없어요. 그 무슨 보고서에서 무슨 카카오페이의 어떤 뭐 성장성하고 뭐 거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리즘에서 카카오페이가 어느 뭐 어닌 사업으로 진출하고 그거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고요. 그냥 오로지 지금은 저기예요. 분노의 매도. 분노의 매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욕을 하기보다는 버리고 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뱅크, 뭐 카카오까지 다 지금 그룹주들 지금 다 마찬가지죠. 그냥, 네. 지금 뭐 지금 정치 쪽에도 지금 뭐 이 먹튀 방지법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점점 더 우호적이지 않은 지금 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될까요? 이게 통과가 지금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준비를 했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주주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반등할 이슈는 아닌데 그냥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지금 법안 발의도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가 아니라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법안을 이제 제출하고 그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대선판 전국으로 가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서 빨리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그렇죠? 다음 때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정권 때나 돼야지 이게 아니 될 이런 것 같은데요. 경영 쪽의 악재가 이렇게 쏟아졌을 때 마냥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게 이제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분들 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여기 그 라이언 무지 탈을 쓰신 분들에게 화를 내는 건데 그게 카카오페이를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이제 카카오페이 주주분들이 본인들을 되게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계속 NC소프트도 그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주주분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카카오페이는 월봉으로 볼 게 별로 길지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 월봉을 그냥 일봉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제가 그냥 한두 개 예만 들어드릴게요. 기술적인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 지금 이게 일봉이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안 해서 금방 바꿀게요. 바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카카오페이는 월봉이 없어서 일봉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을 좋아했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그거부터 샀거든요. 마사지기부터 샀고 안다르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회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감수하고 샀다는 거에 그냥 진정성을 믿었어요. 거기 대표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길래 굉장히 거기 어떻게 접근하게 됐는가. 출장 가서 만났다. 근데 그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거에 이제 너무 꽉 막혀 있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그 변곡점이 나와도 팔지를 못해요. 그게 월봉에서 봉우리를 낮추면서 20개월선이 무너질 때는 그냥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에코마케팅 너무 좋아면 그냥 버티는 거. 이거 설마 다시 반등하겠지. 그거를 카카오페이에서 월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자면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이때 12월 달에 12월 9일 지날 때 이 붕괴되는 순간 이미 이건 예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늦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여기서 무슨 이상한 낌새가 보였을 때 지금 그 뒤에 진행된 게 이만큼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그걸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 아예 지금 그 전혀 다른 업종들이거든요. 자, 헬릭스미스도 보세요. 전혀 다른 건 바이오죠. 이것도 2019년에 여기서 붕괴될 때 아무리 내가 헬릭스미스가 뭐 임상에 성공할 것 같고 정말 신약 개발에 바이오 벤처 회사의 어떤 탑이 될 것 같고 그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 생각을. 이걸 보고 이성적으로 그냥 이 부분에서. 지금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이미 월봉까지는 안 나오지만 일봉이 모이면 또 월봉이 되니까 여기서 이미 그게 나온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이미 거기서 결판이 났다. 그 뒤로는 계속되는 하락세밖에 없다. 지금 하락세가 멈추고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지금 이게 추세를 돌리기에는 너무 먼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호재 찾기는 지금 어렵고요. 뭐 이런 악재들을 잊을 수 있는 시점은 그러면 언제쯤 되면? 그냥 우리 기억세 슬슬 삭제하는 것처럼 일단 당분간 왜냐면 저거 저 매물벽 저거 뚫으려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이게 왜냐면 중간에 반등조차 없이 다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중간에 제대로 된 반등조차 피하는 걸로 당분간 네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두 종목 더 남아 있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목소리를 높이실 것 같아요. 뭐 물적 분할에 관련된 또 종목이다 보니 LG엔솔이 뭐 상장을 앞두고 오늘 청약 정말 뜨거운데 LG화학 그 주주들은 또 지금 울상입니다. 네. 아, 네. 그냥 이거 인적 분할하면 안 되나요? 좀 그냥 그 인적 분할하면은 자기 계좌의 LG화학 주주분들은 이제 그 기간 거래 정지 기간 좀 지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부 들어와 있으니까 비율은 이제 회사에서 정하는 건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 많이 주면 좋겠죠. 뭐 비율을 그렇게 인적 분할 줬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물적 분할로 돼버리니까 지금 청약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네. 지금 뭐 되게 뜨겁다고 하잖아요. 한 이게 몇 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 신주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럼 근데 많이 넣는데 받지도 못하면 결국에 사야 되는데 만약에 따상을 가버리면 그 가격에 살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게 그쵸. 돼버리거든요. 네, 네. LG화학 주주분들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샀는데 그 열매를 하나도 못 먹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 아니면은 정말 어거지로 먹으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되는 그렇죠? 청약에서 되게 너무 조금 받았다. 그러면은 억지로 내가 너무 미련이 남아가지고 시초가에 상장되고 나서 사버렸는데 그게 또 높은 가격에 혹시나 또 조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워낙에 뜨거운 맞아요. 부분이라 뭐 강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거는 신규주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적 분할 후유증의 그 후유증으로 LG화학은 이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화학 중에 유일하게 LG화학만 20개월 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랬죠? 이거는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SOIL이 모습이 좋거든요. 지금 SOIL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차트가 똑같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SK 온으로 분사가 확정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SOE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정유업종하고 같이 가요. 유일하게 남은 거는 삼성 SDI예요. 그렇죠. 삼성 SDI가 순수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의 주가의 위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게 20개월 선 정도 있는 게. 요 정도인데 지금 이 LG화학은 밑으로 깨버렸어요. 이거는 아예 그 이제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은 싹 다 빠져나간 거죠. 그 안에 몸 안에 있던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장기가 심장에 해당될 거예요. 심장이 딱 빠져나가 버린 심장. 물론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간, 콩팥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나는 심장의 가격을 매기고 샀거든요, 이거를. 심장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는 그럼 아까 SK 이노베이션 SOIL의 차트랑 똑같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을 것이냐?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이랑 똑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 왜냐면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LG 화학이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NCC 나프타를 끓여서 거기 기초 유분을 뽑아내는 가마솥을 갖고 있는 기초 화학 회사들이에요. 그래요. 거기다가 LG화학은 뭐 제미글로 같은 뭐 지금 제약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적죠.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LG화학의 뉴스에서는 배터리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엮어서 나온 뉴스는 찾아보기 쉬울 건데 이제는 LG화학은 화학 업종 그리고 뭐 혹은 뭐 제미글로가 뭐 얼마가 팔렸다. 제미글로는 유일하게 지금 한 3개 정도 꼽을 정도로 그 신약 중에 성공한 약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아주 크지가 않으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랑 이제 LG화학은 같이 가고요. SK이노베이션은 SOIL이랑 흐름이 똑같고요. 우리나라의 순수하게 배터리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은 삼성 SDI밖에 안 남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이 20개월 선을 붕괴하고 지금 계속 하락세죠. 그러니까 지금 LG화학도 내일을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지금 살짝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 그 털끝 같은 어떤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아이언맨이 죽었는데도 그 토니의 심장이 살아있음을 뭐 토니의 심장 쪼가리가 남은 것처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쪼가리가 약간 남은 건데 내일이면 싹 다 없어집니다. 내일이면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이랑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처럼 더 빠지기 전에 저기 LG화학을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G화학 주주분들은 일말의 미련을 깨끗하게 정리 빨리 하는 게 낫겠군요. 그렇죠? 네. 심장이 다른 데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빨리 손절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할까요, 우리? 최소한 60개월 선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게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20개월 선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20개월 선이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에 얹혀져가지고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SOIL은 좋잖아요.
S-OIL에서 이제 그 나프타를 안 주고 나프타를 S-OIL에 원래 끓여서 나프타가 나오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나오는데 나프타를 화학회사한테 주는데 안 준대요. 자기네가 끓여버리겠다 이제 기초유분을 지네가 만들겠다. 그래서 S-OIL 정유회사는 좋은데 석유화학회사 기초화학회사는 안 좋다.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 60개월 선까지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은 지금 롯데케미칼은 아예 다 빠졌고요. 대한유화는 지금 120개월 선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이제 LG화학은 적어도 60개월 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60개월 선 이제 조금 상승을 하겠죠. 60개월에 5년짜리 평균이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가 한 55만 원?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나와요. 그 정도까지 저는 일단 빠질 가능성이 크다. 거기서 이제 뭐 반등을 노려봐야겠죠. 그래요.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까지 기다려서 또 기다려서 그냥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폭이 좀 상당합니다.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을 그냥 화학 업종으로 그냥 나는 그거 경기 회복에 기대가지고 뭐 중국 경기 회복이나 이런 거 기대해서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요. 일단 세 번째 종목은 못 갈 것 같고 네. LG화학은 지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와이라노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